자, 이번 시간에는 노래방 만들기, 노래방 자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노래방 자막 만드는 거를 참 어렵게 생각하시던데, 자, 오늘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따라하기 쉽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래방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노래 MP3 파일하고 가사,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제가 드린 윈도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만드는 걸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바탕화면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노래방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오늘 작업하는 파일들은 전부 이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성의 동전인생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는 어디서 갖고 오느냐? 자,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자, 진성의 동전인생 이렇게 치시면, 이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파일들은 자. 실행시켜 보시고 좀 깔끔한 동사 있으면 자, 그것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은 어떻게 받느냐? 다운로드 매니저는 인터넷 다운로드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깔고 보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재생을 시키면 요 위에 이렇게 동영상 받기라는 이 항목이 생깁니다. 여기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들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필요한 파일을 나는 1080PHD 파일을 다운 받겠습니다. 자, 어디에 받을 건지 아까 만들어 놓은 바탕화면에 노래방 폴더에 다운 시작. 자, 다운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노래방 안에 방금 받은 이것을 또 MP3 파일로 바꿀 겁니다. 그거는 또 뭘로 바꾸느냐? 여기 보시면 원더쉐어 유니컨버터라는 게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이걸 실행시키고 이 프로그램은 동영상 변환뿐이 아니고 뭐 오만 거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변환 이 부분에 또 오셔서 요 아까 받은 동영상 파일을 여기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원본은 MP4 요 설정에 가셔서 요 오디오 MP3 이걸 바꾸겠다 이러면 자 MP3 파일 320kbps 파일로 바꾸겠다. 뭐 어디에다가 이걸 물어보시면 원본 폴더와 동일함 여기에다가 정하면 요 바탕화면 아까 노래방 폴더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변환이
다 됐습니다. 예. 여기 끄고, 여기 이제 MP3 파일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필요합니다. 가사는 또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에 가서 동전 인생 치시면 진승의 동전 인생 여기에 또 가사를 쳐야 되겠구나. 가사 이러면 여기 올라옵니다. 자, 가사 일일이 다 손으로 치도 되는데 일일이 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여기에서 복사해서 필요한 데가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사를 새로 만들기 해서 동전 인생 가사 여기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글자가 틀린 부분은 노래방 작업하면서 바꾸면 됩니다. 자, 이제 노래방 프로그램을 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옛날에도 말씀했었다시피 크랙판이라 작업 중에 잘 꺼집니다. 그래서 자주 자주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때까지 작업인 게 몽땅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4K로 만들 건지 FHD로 만들 건지 여기 있습니다. FHD로 해서 자 여기에서 New 아까 복사한 거 붙여넣기 오케이 이러면 일단 됐습니다. 자 글자 체를 타이틀에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자체로 하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는 여기서 크기를 알맞게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90 정도. 예, 이래 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서 저장을 일단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바탕 화면에 노래방 안에. 자, 동전 인생. 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장을 했습니다. 하고. 자, 이것을 누르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밑에 여기, 여기를 누르고, 아까 MP3 파일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요 폴더를 열어서, 요 MP3 파일을 그냥 여기에 갖다 놔도 되겠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 저장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이렇게 자주 꺼지지는 않는데 오늘은 공부를 하라는 의미에서 아마 그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불러, 이제, 아까 그거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오픈 프로젝트. 그러면, 바탕화면에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자, 동전인식. 가져오면, 아까 그대로 열립니다. 자, 다시 한번, 요 파일을, 요 밑에 갖다 놓으면,
그렇지. 그러면 여기를 누르고 바탕화면 맨 노래방에 가. 어? MP3 파일 어디가 붙지? 자, 이렇게 하면, 자,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거, 플레이 시키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다가 위치시키고, 여기, 레코드, 시작. 가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스피드바 키보드 그 노래 가사에 맞춰서 톡톡 치면 됩니다. 제가 해볼 테니까 톡톡 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러면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확장 맞추듯이 소리 들리죠? 톡톡 치는 소리. 노래 부르는데 박자 맞추듯이 톡톡 치면 이렇게 치는 대로 글자가 새겨집니다. 그 너무 맞추려고 안 하셔도 나중에 따로 또 편집될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내가 키보드를 칠 때 유난히 좀 소리가 크게 쳤습니다. 살살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아까 편집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내가 치다 보니까 여기에 가사가 틀렸습니다. 추억 밝고인데 모진 시험 되느냐. 자, 여기에서 편집 모진 세월을 추억 밟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1절이 끝나고 2절이 되는 시작되는 여기 1절에 가보시면 자 위에 파랗게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노래 시작하기 전에 2, 1, 시작 이렇듯이. 근데 이 2절 위에 가면 그게 안 나옵니다. 2절 위에를 예, 여긴데 어디야? 이럴 때는 여기에서 다시 제일 밑에 시그널 여기를 누르시면 요 앞에 없었던 S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요 2절 앞에 다시 보면 2절이 시작되면 앞에 카운트가 네. 그리고 노래가 혹시 뒤로 밀린다든지 앞으로 갔다 이럴 때는 여기서 손으로 당기면 너무 빠르다. 그럼 여기서 뒤로 이런 식으로 맞춥니다.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잘 꺼진다고 했으니까 자 저장하고 다시 제일 앞으로 가서 플레이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글자가 틀렸는지 아니면 타이밍이 잘 안 맞다든지 하면 손 봐가지고 저 글자도 색깔도 막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만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고 글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는 브랜딩형 부분이라든지 글자 색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기초 편집이 다 된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 나면 하나 만져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내 목숨보다 그 사람 지금 보이는 배경에 까맣게 지금 보이는데 저 배경도 내가 영상을 그냥 받아들고 사진을 가져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파키로 해서 글자가 어떻게 되는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배경화면에 안 갖고 왔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면 일단 노래방 자막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 또 저장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 위에다가 방금 만든 자막을 입힐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입히느냐. 자, 이럴 때 에듀서가 필요합니다. 자, 에듀서 열겠습니다. 잘 열리던 에듀서도 오늘은 공부하라고 그러는지 천천히 열립니다. 자, 뉴 프로젝터. 자, 저는 풀 HD로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노래방. 노래방. 예, 진성의 동전인심. 자, 이것을 어디에 저장하느냐. 저는 바탕화면에 노래방 안에다가, 자, 이렇게. 자, 이제 에듀서가 열렸으면 에듀서에서 이제 바탕화면에 아까 거기에서 파일들 가져와야 되겠죠. 노래방 안에서 요 동전인생이라는 요 MP3 파일 요거 그 다음에 아까 만든 이 노래방 자막 요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방 자막 뒤에 자막을 일단 2번에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리고 이러면 글자밖에 안 옵니다. 우리 에듀서 쓰시는 분들은 지금 압니다. 그런데 에듀서 안 쓰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거 노래방 자막은 2번 트랙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인생이라는 MP3는 1번에다가 1번이 아니고 밑에 오디오 1번 여기 자 이렇게 하면 그럼 자막만 나옵니다. 자막만.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아무거나 올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뭐, 다른 거 올리기 귀찮으니까, 아까 유튜브에서 받았던 동영상, 진성이 노래 불렀던 그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아까, 이게 이겁니다. 이것을 1번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자. 에듀서 쓰시는 분들이야 다 아느냐 모르는 친구는 이분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이나 영상 파일 올리면 됩니다. 네?
이 음성이 동영상에도 음성이 들어가 있고 음성 파일도 올리다 보니까 미행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는 하나를 하겠습니다. 음성이기 때문에 저 글자를 크기를 여기서도 비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자막입니다. 위에 있는 이거 이 파일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옮기면 이 자막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막이. 크기도 알겠죠? 우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설명 안 해도 대부분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게 됐다 치면 오케이. 안 됐다고 보고 잘 됐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자, 해놓고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자막이 필요하면 자막도 다시 이거 제목.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그치. 이쯤에서 참. 자막을 여기서 하나 만들어 볼까? 자, 1T라는 여기에서 누르고, 자, 킥 타이틀. 이런 게 생깁니다. 에듀스 쓰시는 분들은 우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것을 동전 인생. 뭐야 이게 뭐야 한글도 잘 안 지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참 어렵구나. 이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막이 다시 동 에이씨 이럴 때는 자. 옷을 복사를 해서 보존하게 하겠습니다. 자, 폰트는 자 연습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겁니다. T 자, 중간쯤
색깔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글자체는 예. 자, 요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자, 땡겨놓고. 자, 이제 끝났다 보고, 자,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누르고 프린트 투 파일 뭘로 만들 것이냐. 자, 여기 보시면 H64 여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비트레이트, 이것은 크면 클수록 화질은 좋아지지만 용량도 그 대신에 커집니다. 오메가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만들어서 플레이 시기 보고 마음에 안 들면 키워가면서 눈에 딱 맞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정할 거냐? 또 노래방으로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어디 갔어?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노래방에 내가 버렸어. 여기에 동전 인생 가사 삽입.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완료됐습니다. 이것도 저장해 놓고 자,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자, 파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자, 봅시다. 요겁니다. 134메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자, 들어봅시다. 아까 만든 대로 나옵니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놔야 돼. 내 말이 시원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래도 모른다 뭐. 손 놓이사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